참다 여러분 대차로 왔습니다. 열심히 물 뿌리고 그 다음에 거품 발사. 이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요즘에 1,500 얼마 3,000원 넣어야 되나? 셀프 세차? 셀프잖아. 지난번에 기본 5,000원 넣어도 안 된다고. 본질도 안 된대. 아, 다 안 된다고? 물 다 뿌리고 나서 거품 뿌려가지고 이렇게 거품으로 다 닦고 내부 세차까지 해줍니다, 여러분. 왕. 세부에서 자기가 세차할 일이 뭐가 있어? 자기 차가 어디 있었어? 아, 그거 팔고 왔어? 금액은 돈은 잘 받았어? 얼마 받았는데? 그 토요타 아니었어? 아, 할부는 또 할부대로 넘기고? 여기가 옛날보다 바뀐 것 같아. 옛날에는 되게 건성건성했었거든. 차가 없어서 그런가? 아니면 내가 영상 켜고 있었어.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싸움이잖아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인건비 자체가 높으니까. 우리나라 요즘에 5만 원 정도 하나? 시원하게 닦는다. 이제 이 차도 13일날 이후부터 안녕이야. 그 전에 깔끔하게 닦여서 보내야지. 실내 청소. 아, 갑자기 또 유튜브에 악플 달려가지고. 아, 또 열받네. 내보고 내가 베트남 여행 오라고 광고하는 사람이라잖아. 아, 너 이해가 뭐. 알았다. 이런 애들 외국인이라고 밀당치는 거 아니야? 실내도 한국도 실내도 그냥 그거잖아. 청소기로 윙 하는 거잖아. 실내 세차까지. 완료!
깔끔해졌어. 아. 먼지 한 톨이 없다. 아, 있구나. 출발.